긴급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소방차, 구급차, 혈액 운반차, 경찰차. 긴급 출동할 때. 예전에는 속도 다 지키면 언제 불꽃 불다 타. 사람 이미 죽어. 범인 놓쳐.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 제한속도 위반하더라도 속도 위반으로 문제 삼지 않았어요. 특례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아니, 빨간불에 가지 말라고? 아, 그럼 언제 기다려? 아, 중앙선 넘으면 안 된다고? 이쪽이 꽉 막혀 저쪽이 뻥 뚫렸는데 저럴 때도 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갈 수는 있었어요. 긴급한 상황일 때. 갈 수는 있었는데, 그런데 무턱대고가 아니고 조심해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빨간불에도 쓰지 않고 갈 수는 있다. 중앙선 넘어갈 수도 있다. 근데 다른 차들이 없을 때, 다른 차들이 양보할 때 가라. 그런데 다른 차들이 대부분 양보하는데 어떤 차가 그냥 지 혼자 양보하지 않고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도 그럴 때는 아예 다 양보하는 거 보고 갔어야지. 왜 조심하지 않았나요 하면서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아, 빨리 가서 범인 잡아야 되는데, 빨리 가서 불 꺼야 되는데, 구급차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사고 나면, 아이고, 나 처벌받잖아. 물론, 그 시급성과, 또는, 그 또, 이, 피, 저, 긴급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형을 감면해 줄 수는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감면해 줄지 안해 줄지 몰라요. 불안하니까, 긴급할 때, 긴급하게 빨리 출동 못 하는 거예요. 법을 바꿔야 되겠다. 법을 좀 바꿔주세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처벌되지 않아요. 2021년 1월 10일부터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도 특례가 인정됩니다. 속도 위반, 빨리 가라. 빨간불에도 가라. 중앙선 침범해서 가라. 급하니까. 사고 나도 사망사고 중상이 아니면은 그러면 종합범이 들어있으면 처벌 안 하겠다. 공소권 없다. 마음 놓고 출동해라. 제한속도. 제한속도 다 지키면 언제 가요? 그러니까 막 빨리 가야죠. 긴급하게. 신호 안 지켜도 된다. 중앙선 넘어가도 된다. 처벌 안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도로교통법 30조에. 2021년 1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날 바꾸면서, 근데 그날부터 시행됐습니다. 최근에, 이와 같이 최근에 도로교통법 바뀐 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바뀐 거, 네 가지 긴급자동차는 신호위반해도 된다, 중앙선침범이 된다, 종합보험 처리를 끝나고 처벌 안 한다. 나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한문철 TV를 보고 알았다. 예전부터 알았다는 분이 2%, 한문철 TV를 보고 알았다는 분이 98%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불박자 직진할 겁니다. 직진하는데, 소리가 부딪히고 나서 들려요. 불법 전전자는 저는 사이렌 소리 못 들었어요. 부딪히고 나니까 오 들려요. 경찰은 아니 우리는 그전에 또 켰어요. 그전에 켰는지 안 켰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여기 보이는데요. 요거는 안 보이겠죠. 다른 차들이 가려서 안 보이고 오 소리가 들리네요. 조그맣게 들려요. 근데 음악 소리 때문에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요 차들은 좌회전 대기 중이었고요. 경찰차는 직진차로에서 꺾어 나온 겁니다. 이쪽 신호는 빨간불이에요. 경찰차는 저 신호위반한 줄 알았어요. 불박자 입장에서는. 아니, 저기서 빨간불에 좌회전 들어오면은 그것도 직진차로 들어오면 저는 보이지도 않았고요. 저 신호위반이죠? 아니에요. 지난 1월 10일부터는 신호위반 아니오로 바뀌었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어떻게 돼요? 아, 오히려 불박차가 신호위반 될것 같은데? 왜요? 불박차가 황색불 바뀌잖아. 봐봐. 이때 바뀌네. 이때 바뀌었잖아. 그럼 멈췄어야지. 정상까지 거리가 불과 한 10m 정도 근처 되는 것 같습니다. 10m 내외 되는 것 같아요. 멈췄어야지. 어떻게 멈춰요? 불박차 제한 속도가 50이냐 30이냐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불박차 운전자는 여기 50도로를 알고 있는데요. 근데 또 댓글에는 30이라는 분들 계시고요. 50인지 30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박차 입장에서 안 보였잖아요, 상대차가. 경광등은 밤에는 보이지만, 낮에는 다른 차들이 아니면 안 보여. 안 보였던 차. 그래, 좋다. 나
여기가 제한속도가 시속 30이라 치자. 내가 빨랐다 치자. 그래서 내가 딜레마전 아니라 치자. 아니라 쳐도 나는 여기서 가는데 차 나오고 부딪히는 이때도 아직까지 황색신호. 아직까지 황색신호예요. 이 차 없었으면 나는 그냥 통과해서 갈수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나 어쩌란 얘기냐. 어떻습니까? 경찰차는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불박차 황색불 신호위반이라 칩시다. 경찰차는 신호위반 아닙니다. 그럼 경찰차는 신호위반 아니니까, 경찰차가 피해 차량이고, 불박차가 가해 차량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차가 이유 삐우 삐우 멍 하면서 뻔히 보이는데 저렇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블박차가 더 잘못한 거죠. 하지만 미리 안 들렸고요. 왜 음악을 그렇게 크게 틀어놨어? 아니 음악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이어폰 끼고 통화 저 블루투스로 통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 음악 크게 틀은 거,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찰차가 저기서 좌회전 차에서 나올 때는 일단 그 순간에는 그냥 쭉올 때, 직진으로 올 때는 소리를 작게 하더라도 이제 직진차로 좌회전 나올 때는 하면서 딱 보고 안전할 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빨간불이니까. 과실 비율은 경찰차가 더 크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황색불에 직진을 했고요. 그래서 교차로 거의 다 끝나가는 순간에 그때 마지막에 거의 끝에서 빨간불에 좌회전한 차하고 사고 났을 때 그때 빨간불 좌회전 차의 잘못이 70, 황색불에 직진한 차의 잘못이 30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인데요. 오토바이는 직진합니다. 자동차는 좌회전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저는 녹색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억울합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어요. CCTV 보니까 황색불에 이 차가 들어가요. 황색불에. 그러다가 사고 납니다. 근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요. 황색불에 들어갔으면 이 직진차는 황색불에 들어왔거나, 아니야, 직진차는 녹색, 다시요. 그런데 이동 거리를 보면, 자, CCTV 보니까 자동차가 황색불에 들어간 게 나옵니다. 이 차가 황색불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만큼이에요? 그렇다면 오토바이는 녹색 신호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는 딜레마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서 억울하게 오토바이는 황색불에 들어온 걸로, 요 차는 황색불에 좌회전한 걸로. 황색불에 좌회전이면 뭡니까? 빨간불이죠. 좌회전할 차는 빨간불이에요. 이 사건 소송까지 갔습니다. 크게 다쳤어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서 목을 크게 다쳐서 사지마비가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보컬 그룹의 가수였어요. 네 옥타브를 넘나드는 아주 고음 쫙 올라가는 Don't Cry. 이 사고 제가 소송했는데요. 1심에서는 황색불에 왜 신호위반 들어왔느냐? 근데 너는 이미 오토바이 들어왔는데 거의 다 통과했는데 너왜 들어갔느냐? 그래서 좌회전차 65, 직진 오토바이 35로. 하지만 억울했어요. 그러니까 항소했습니다. 그 결과, 물론 상대도 또 다른 이유로 또 항소했어요. 상대는 둘다 신호배가 50대 50이다 막 그렇게 주장하면서 상대도 항소하고 우리도 항소했습니다. 그 결과 70대 30. 지금도 억울해합니다. 블랙박스만 있었다면. 분명히 여기서 쭉 들어갔는데 차가 다쭉 브레이킹 하면서 저는 지금도 그래서 오토바이가 무진장
억울하겠구나. 녹색불에 들어갔거나 또는 딜레마존이거나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증명을 못해서 경찰에서 확보한 CCTV 하나에 의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 거리, 여기서 여기 오는 거리. 오토바이가 과속만 아니면 오토바이에서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에요. 근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 황색불 위반. 딜레마존 아니고 황색불 위반이다 치자고요. 근데 빨간불에 좌회전한 차의 잘못이 70대 30이었습니다. 과실 10%에 한 1억 7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큰 사고였어요. 그렇다면 다시 거슬러서 이번 사고 황색불 위반, 신호위반 치자고요. 그러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실은 상대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경찰차가 긴급출동할 때 빨간불에 멈추지 않고 갈 수는 있죠. 그리고 신호위반 아닌 걸로 바뀌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 앞에 가는 차요. 요 앞에 가는 차, 블박차는 목격 차량입니다. 저 차가 녹색 신호에 진행합니다. 잘 가는데 신호가 황색 신호, 쾅! 이번 사고요. 다시 잘 보세요. 언제 황색 신호 바뀌죠? 이때 바뀌었습니다. 이때 요 거리가 요 앞에 굴삭기 한 대 있고요. 정선까지 한 10여 메타 정도 됩니다. 멈출 수 있나요? 제한속도 50 내지 60 정도 되면 저 도저히 멈출 수 없죠. 근데 상대차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대차는 3차로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곳이 신호가요. 사색 신호예요.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직진 신호에도 좌회전 허용합니다. 이 차는 3차로에서 좌회전 나왔는데요. 저 차가 정선을 통과했을 때는 아직까지 녹색 신호였대요. 경찰에서는 이 차는 신호 위반은 아니네. 이 차는 황색불 신호 위반이네. 즉 나는 딜레마존 인정하지 않네. 그러면서 이 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건 아니죠. 비보호 좌회전을 여기서 하는 차가 어디 있어? 3차로에서? 그리고 예전에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 나면 신호 위반이었는데 2010년 8월부터 신호 위반 아닌 걸로 바뀌었어요. 이전에 신호 위반 아니에요. 상대는 신호 위반 아니지만 그러나 저렇게 튀어나오면 저 차 상대 차에 100% 잘못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요 차를 난 딜레마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호 위반에서 벌점 범칙금 부과는 별개로 이 차가 가해 차량이어야 되고요. 저 차 잘못이 100%냐 아니면 80, 90%냐 그거를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신호 위반 아닌 걸로 바뀌었다. 그러나 과실은 그쪽이 100%냐 그쪽이 80, 90%냐. 경찰차가 긴급 출동할 때 신호 위반 아닌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과실은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 과실은 경찰차가 훨씬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블박차는 직진할 건데요. 저 앞에 신호등 잘 보세요. 블박차 속도가 좀 빠릅니다. 가겠습니다. 쭉 가는데 황색불 안 멈추고 그냥 가네. 그냥 가. 이런 빨간불 바뀌고 여기서 네 불법 유턴한 차. 블박차는 황색불 위반이에요. 멈출려고 맘먹었으면 충분히 멈출 수 있는데 그냥 통과했습니다. 옳지 통과했다 했는데 저 맞은편에서 탁 중앙선 침범한 차.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차. 어떻습니까? 한쪽은 황색불 위반. 저 신호 위반은 명확합니다. 딜레마전은 전혀 별개예요. 한쪽은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과실 비율 50대 50인가요? 둘 다 똑같다? 아닙니다. 이 사건도 제가 소송했어요. 저는 불법 유턴이 한 7, 80으로 생각했는데요. 1심에서 불법 유턴 100%로 했어요. 신호 위반했지만 이미 지나왔다. 근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느냐? 상대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불법 유턴 80, 황색불 위반 20으로 그렇게 종결됐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급할 때는 저렇게 불법 유턴, 불법 좌회전. 불법이 아니죠, 이제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하지 않으니까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 보이는 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저 차 보이나요, 미리? 쭉 안 보이죠?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도 이쪽에서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 긴급자동차들이 긴급할 때 빨리 가야죠. 빨리 가서 불 끄고 사람 살리고 범인 잡아야죠. 그러나 그것은 무턱대고는 아닙니다. 다른 차들이 양보해 줄 때 다른 차들에게 양보해, 다른 차들이 언제 양보해 줄까요? 보일 때,
저기 긴급자동차 오는구나. 불장사 앙앙앙앙앙 하면서 구급차가 삐요삐요 하면서 경찰차가 앙앙앙 할때 보여줘야 돼요. 나 급해요. 저 급하니까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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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앙앙앙앙앙. 그러지 않고 안 보였던 차가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차가 갑자기 신호위반해서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갑자기 나타나면 신호위반이나 마찬가지죠. 법적으로 신호위반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상대 차량은 신호위반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또 중앙선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거 할수 있어요. 중앙선 침범 아니에요. 그러나 안 보여서 갑자기 탁 나오면은 그러면은 상대 차 입장에서는 중앙선 침범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국의 긴급자동차 요원님들 이제는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빨간불에 가다 사고 나더라도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고요. 중앙선 넘어가다 사고 나더라도 공소권 없음입니다. 하지만 나를 알리십시오. 자칫 잘못하다간 내가 태우고 가던 그 차의 응급환자가 사고로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빨리 가서 부를 거야 되는데 사고 나는 바람에 아수라장 되는 바람에 불 끄러 가지도 못하고 집이 다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 잡으러 가야 되는데 범인 바로 저 앞에 있는데 아니 범인 저기 가고 있어요? 아 근데 신호가 막 바뀌어요? 그럴 때는 신호가 막 바뀐 상태 같으면 괜찮겠죠. 근데 범인이 가고 신호 바뀌어 당차도 오는데 그냥 무턱대고 가다가 내가 사고 나면 범인 놓치잖아요. 그래서 급할 때는 돌아가란 얘기도 있듯이 급하게 물 마시면은 물 마시다가 체할 수 있듯이 긴급할 때 다른 차들 하나도 없을 때는 가도 돼요. 근데 다른 차들이 있고 막 복잡하고 그럴 때는 저 여기 긴급자동차 와요. 긴급자동차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 순간만은 그 교차로에서는 좀 키우세요. 큰 교차로에 거기서 앵앵앵 했다고 그걸로 민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빨리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법은 무턱대고는 아니고요. 나를 알려서 다른 차들이 양보해 줄때갈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그리고 나는 신호위반하냐? 너는 황색불 위반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 때문에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갈 위험성도 있습니다. 긴급자동차가 보일 때, 경광등 돌리면서 오는 것이 보일 때, 또는 긴급차에서 사이렌 소리 들릴 때 양보해 주십시오. 교차로 부근에서는 멈추십시오. 그리고 뒤에서 오면 양옆으로 피해 주십시오. 그러나 긴급자동차도 다른 자동차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십시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 반대로 내가 가고 있다는 걸 알리십시오.